벌써 시험장 가셔도 될 것 같은데 87.5도 나오셨네. 85점도 나오시고 82점 2.5도 나오고 이분들은 그냥 시험장 가시면 한두 개 틀릴 것 같은데 조금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뭐 이제 너무 그냥 실망하지 마시고 개인 또 그러지 마시고 하다니 조금 더 정리하고 그러면은 이제 금방 오르고 그러니까 그냥 너무 그냥 기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14번 뒤쪽에 아마 중간 정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거의 여기 뭐 한두 개도 아예 안 틀 정도로 대부분 만 점 다 맞추셨네요. 마루 14번 그러니까 딱 중간 정도가 좀 어렵고 쉽고죠. 그 다음에 뒤쪽에 실무가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실무 딱 6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걸 많이 안 나오고 주택이나 상가나 그 다음 묘지 문제 뭐 이런 거 위주로 나오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것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14번째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을 반드시 뭐 이건 뭐 정량이 꼭 돼 있어야 됩니다. 개설 등록을 반드시 그리고 꼭 문장 읽어보면은 저 정도는 반드시 등록주소 하겠다. 8개에서 팔딱팔딱 뛸 건데 8개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다. 정량 결사 소득 최근 거지 불껐다. 누가 불껐다. 정량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알아보니까 불꺼기는 뭐 불 구경하고 있더만 해갖고 최근 거짓하면서 봤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금쟁이라고 꼭 이렇게 안 하죠. 사망률 3반인데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했을 때 금쟁이 웬만하면 한다고 했습니다. 거금 공손 등록취소 하이한당 아니라 할 수 있다. 좀 봐줘야지 반드시 등록취소해야 된다. 사무소 다 쑥대밭 만들겠다 그랬었습니다. 두 번째 정량할 때 첫 번째 여기 있네요. 정 업무 정지 먹고 중개업 정지 먹고 중개업 한번 고고 보면 반드시 등록 취소 하게 생겼습니다. 보면은 야 8개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여기죠 답은. 자, 두 번째가 바로 절대적인 등록 취소. 그다음에 거금할 때 거래 계약서. 자, 동일한 건에 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요건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금쟁이인데 풀어놨네. 7개 다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중개도 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여기도 이제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겸임할 때 임을 봤네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여기는 등록 취소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5번, 요 15번 이렇게 바로 자격정지. 요 자격정지는 쇼무주 좀 한두 번은 꼭 내봤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형신을 좀 달리해서 쇼무제 거기도 업무정지, 정지정지는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는 꼭 우리 쇼무제 꼭 요 형태입니다. 요 형태로 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라고 해서 이제 그리고 6개월짜리 같은 게 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딱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 7개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15번 자 15번 이제 아마 올해 정도 되면은 안 나온 지가 조금 꽤나 오래돼서 15번이 바로 자격정지라고 해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정지 먹고 쫓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소속이니까 소인들은 그다음에 확인해서 이제 두 개 그다음에 거래하는 거 확인해서 거래한 거 그다음에 금지다. 자 금쟁이 자 우리 금지인데 요 금쟁이는 7개가 모두 다 별표가 몇 개월이더라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먼저 소가 소속 요 소속입니다. 둘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바로 중개 사무소에 뭐 하고 있다 꼭 오후 두 시만 되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무소의 소속 이제 그거 문단속 잘못하면 우리는 등록 주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중 소속에 해당되는 걸 봐서 그리고 사무소에 뭐 한 경우 소속 이렇게 소속하면은 근데 요거 봐줄까요? 양다리 거치고 이 사무소 가서 막 저 사무소 가서 자 그리고 거기서 막 계약서 쓰고 그러는데 자격정지 얼마라고요? 6월 요건 안 봐줍니다. 자, 빨간색으로 쓴 게 바로 6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이중소속 해놓고 6월 그럼 맞는데 여기다가 3개월 그러면 S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장등록 그렇게 안 크게 쪽입니다. 자,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을 때 인장등록입니다. 인장등록 업무 개시 전에 소속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시는 우리 사장님이 알아서 할 건데 그리고 등록하지 아니한 바로 인장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인장 사용 인장을 이렇게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을 하면은 요건 얼마다? 3개월 이제 3월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입니다.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근거 서면 근거 자료입니다. 대장 자 근거
자료를 뭐 하지 않았을 때, 제시하지 않았을 때, 이제 문장을 안 틀 거니까 확인 설명은 그렇게 안 꾸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서에다 이름 쓰고 도장 빵이지, 작성, 교부, 보존은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도 시험 문제 내봤었다. 그러셔야 됩니다. 서명. 자, 우리 사장님이 써놓을 거니까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업무 수행 했을 때입니다. 안 하면 여기도 자격정지. 남중에 거래계약서인데 이제 거래계약서 여기도 이름 쓰고 도장 꽝입니다. 거래계약서에 서식만 다릅니다. 여기도 이제 서명 및 하다 거들면 거들면 두 군데다 다 이름 쓰고 저장 꽝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래서 이제 하다 여기까지도 3개월, 연원도 3개월입니다. 3월. 그리고 요거 다 하다 여기까지는 얼마다? 3월. 3월로 중간은 그렇게 안 껐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바꾸지 말고 여기 이제 거리계약서 거짓입니다. 거짓.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국가 가만 안 있거나 지들 세금 못 받는데 자, 거리계약서 바로 이제 거리계약서를 거짓으로 문장 안 바꿀 건데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아니면 또 둘 이상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탈세를 조장합니다. 그죠? 요거 6월. 자, 뭐, 거짓만 봐도 커 보이잖아요. 요거 6월 안 봐줘. 라고 해서 3개월이 아니라 6월로. 그러니까 실무 가보면 3개월 때리나 6개월 때릴 건데 요대로 때릴 거라는 겁니다. 법에 있으니까. 박스 만들어 놓고 요렇게 때려라. 그런 것 같습니다. 금쟁이.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이제 금쟁이인데, 매매를 어부렸을 때, 매매하면 초과판단입니다. 무슨 놈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요놈 계속 풀으면 이걸 7개나 된다는 겁니다. 금쟁이 7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알면, 그리고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거나,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걸쳐놨거나, 입니다. 1학년 1반, 형보수도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증서를, 그리고 직접 쌍방, 직접 거래나, 그리고 쌍방 대리, 그 다음에 투기, 국가가 제시하는 투기 조작, 투기를 이렇게 조장했을 때에는 여기는 3학년, 3학년, 그죠? 요것도 6월. 금쟁이는 안 봐줍니다. 6월. 금지하는 거 들이댔으니까, 6월. 소소, 중경 문란, 그러니까 정말 중경 문란하게 하니까 요거는 6월. 그 다음에 거짓. 탈세를 조장했으니까 자, 국가도 세금 못 받으면 어떡할 거냐고 도로도 못 만들고 이럴 거니까 안 되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금쟁이 7개는 모두 다 6월 자, 그러면서 박스를 꼭 5개씩이나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두세 개만 주면은 자, 대강 찍어서도 맞출 건데 못 맞춰 5개씩이나 주니까 요거 6월 3월이 맞냐고 그럽니다 자, 그럼 이제 15번 보실까 15번 바로 옳은 거 자, 몇 개냐 그러지 말고 기억이냐 지긋이냐 지금은 아예 문제 파트는 바꿔 없습니다 먼저 자, 첫 번째 기억보는 양다리 거치는 다른 그랬으니까 옆집에 가서 근무에 오후 2시만 되면 꼭 밥 먹고 옆집을 가 그입니다 차 마시러 가는 괜찮은데 거기 가서 근무하면 안 돼 자, 먼저 첫 번째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사 인 바로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여기 뭐라고요? 이중 소속 요건 얼마입니까? 6월 자, 이거 6개월 맞았다는 겁니다 세다 라고 당연히 맞을 겁니다 확인 설명이네 좀 얘기 좀 안 했다고 6개월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을 확인 설명서 진짜 그렇게 않고요 근데 의아지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이게 6월이라고요? 얼마? 3월 요거 틀렸다는 겁니다. 옳은 거. 그러면 니은 번 들어가면 틀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나 먼저 디귿번도 금쟁이 그리고 미음번도 금쟁이 왜 하나는 다르네? 게입니다. 하나는 틀렸다 게입니다. 나 먼저 규정에 의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초과. 요거 6개월 그죠? 6개월 맞아. 요거 금쟁입니다. 금쟁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거짓만 봐도 커 보인다는 거 보인다. 거리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는데 3개월밖에 안 된다고요? 6월 게입니다. 틀렸다. 지금 니은하고 니을이 틀렸다 게입니다. 미음법 볼까요? 쌍방을 대리했는데 그 금쟁인데 3개월밖에 안 된다고요? 얼마? 6월. 그러면 자, 기억하고 디귿. 자, 기억하고 디귿. 자, 지금 뭐 몇 개냐가 아니라 기억이니 니은이니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기억하고 디귿이요.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시기가 딱 됐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16번은 휴어. 3개월 넘어갔을 때 신고해라. 그리고 등록증 가져와라. 꼭 여기도 변경에다가 등록증 가지고 오래 갖다 내놨구만. 이렇게입니다. 기간만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변경. 그 다음에 다시 업무 시작할래요? 재개. 그러면 등록증 주세요. 벽에다 걸어야 되겠습니다. 반환. 하여튼 가기는 가는데 전자문서가 된다 된다? 된다. 하여튼 전자문서 꼭 물어보니까 기억나셔야 됩니다. 별표 30도 있고 50도 있는데 20이다.
요놈이 제일 싸다라고 교훈을 주셨는데 꼭 제재까지 마지막에 알고 계시라. 그리고 간판을 뜯어내야 되는데 휴업이냐 폐업이냐 입니다. 그것도 자꾸 냈었다는 겁니다. 지체 없이 입니다. 먼저 휴업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래요.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3개월을 초과 맞습니다. 3개월 이상 그래도 안 됩니다.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좀 긴 거 등록한 점도 귀찮고 우리 개업도 귀찮고 입니다. 들락날락 하는 거 입니다. 1번은 3개월 초과 맞았습니다. 신고해야 된다는 것도 맞았습니다. 근데 자, 2번 보실까요? 요즘은 또 더 잘되네. 휴업 기간에 변경 신고 변경 기간 좀 바꿔주세요. 4개월 쉬려고 했다가 5개월 6개월 근데 등록증을 첨부하여 벽에 떠 있니? 이럴 겁니다.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변경신고서 소식만 써주면 되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기간 좀 바꿔주세요. 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전자문 써도 된다. 이미 갔다가 내놨는데 무슨 등록증을 또 첨부하냐고. 그러니까 2번이 틀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전자문서 되고 안 되고 정말 중요하다고 내 제게 맞습니다. 변경. 요 두 개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어쩐다? 가능하다. 우도 편하고 등록관 좀도 편하고 입니다. 서식자조 바로 전자문서로 자, 인터넷으로 신고해주면 바로 종이문서가 접수된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보가 갈 거니까 3번 맞았고 그 다음에 휴기간 입영입니다.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 없다? 맞다 입니다. 아프면 봐준다? 요양 입영 그 다음에 뭐 징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 갈 때도 여기도 가능해요. 입니다. 하여튼 등 그려놨으니까 4개 100개 만개도 된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다시 영업할래요. 재개 신고를 받으면 여기다 교부 재교부 그러면 안 된다고 있습니다. 등록증 어쩌라고요? 반환. 아주 정확합니다. 답은 몇 번이다? 2번. 요 정도는 꼭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제 17번 보실까요? 정말 숫자를 딱 잘 바꿔놨습니다. 20도 맞나? 그입니다. 먼저 인장 등록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거래요. 1번 잘 보실까요? 숫자가 또 어째 이상하죠? 맨날 시험장 가보면 숫자 나온 놈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맞아. 변경은 7일. 저것도 자꾸 열흘. 그래서 자꾸 틀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등록할 인장은 법인은 크게 없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로, 세로가 각각 7. 7은 맞았죠. 행운의 숫자 7은 맞았는데 갑자기 10mm. 자, 10mm면 엄청 좋습니다. 한번 이제 도장 좀 시중에 굴러다니고 한번 재보시면 2cm 될까 말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0mm 이내인 인장을 인장이어야 된다.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10이 아니라 30. 30입니다. 저 이제 요 10 대신에 요 40도 내본 적 있습니다. 7에서 30이다. 7에서 30이지 뭔 소리 안 돼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소속 공인주사도 정말 맞습니다. 아까 자격증도 받았다.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분사무소 등록해야 할 거를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맞았죠. 그럼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인가 분사무소인가 주된 사무소 작년도 분사무소라고 해서 틀렸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인장 등록 신고는 그다음에 고용 신고하고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5번에 자꾸 변경이다 열을 그럽니다. 사무소 옮겨가니 종업 집 나가니 이럴 겁니다.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맞았습니다. 일주일 그리고 또 등록이라고 해야 됩니다. 또 크기가 있어. 신고한다고 하면 안 되고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맞았다. 그 다음 이제 18번째 벌칙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도 틀린 것은 뭘까요? 우리 양보 규정이죠. 둘이 나란히 벌한다. 뭐 작년에도 역시 냈었다. 그입니다. 뭐 상당한 줄 했는데도 벌금 부과한다. 그런 소리는 없다.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그입니다. 먼저 벌칙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근데 1번이 맞는지 보실까?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거기다가도 같이 처벌해. 그럴까요? 그입니다. 자, 1번 양벌 규정은 둘을 나란히 벌한다는 양벌 규정은 소속 공인주사가 과태료 그럼 자격증 안 냈다고 그게 이냐 과태료 부과 대상인 행위를 연수교육 안 받았다고 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뭐래요 형벌만 1학년에 11개 3학년에 5개 행정 형벌에 아주 제일 큰 겁니다. 형벌에 해당됐을 때만 거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과태료 아니다. 아주 엉뚱합니다. 그리고 2번에 제재 잘 얘기했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사는 1년 등록 취소할 수가 있고 6사 2개 그리고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고 그리고 벌금하고 과태료 서로 가벼운 것들은 병과가 된다는데 안 된다. 합니다. 그냥 과태료만 때리거나 벌금 때리면 그걸로 끝나지 또 때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쌍방들이 3학년 3반 맞고요. 그 다음 이제 5번에 중개보조는 위반행위로 양보 규정에 따라서 벌금을 납부하면은
그다음에 등록 취소가 되겠냐고 결과사에 해당되냐고 벌금형에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습니다. 여기는 종업원 때문이었으니까 돈만 내면 되고 결격사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야지 한다. 그러면 X. 자, 마지막 문제는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 이제, 자, 뒤에 이제 보증설정 19번 보실까요? 보증설정 하다 이런 문제는 꼭 나와. 이런 문제도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설명 중에서 옳은 거. 나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지금 이런 거 자꾸 내립니다. 뭐 업무 개시 후 즉시 막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애매하면 좀 보셔야 됩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중개 의뢰에 대한 옳은지 보실까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야 한 공탁은 뭐 공제가 됐건 범위 됐건 다 똑같아요. 중개 업무 개시와 동시에 동시가 맞나요? 동시에 하여야 한다. 동시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 후 즉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전에 먼저 해야 돼. 자동차 끌고 나오기 전에 보험부터 먼저 가입하고 오늘 가입하면 내일부터 보험 적용되는 거니까 개시와 동시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도 보험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1번 X 말이 안 됩니다. 여기는 개시와 동시 거기가 틀렸고 그리고 금액이 저렇게 5천만 원밖에 안 되나 농협도 1천만 원인데 나머지는 다 달러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 그럼 부칙하고 공인주사 하겠네요. 손해배상 책임으로 보장해야 될 금액은 옛날에 저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안 그래.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5천이 아니라 1억입니다. 금액 이상하고 맨날 저렇게 숫자 이상한 소리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문제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아주 주구장창 물어봅니다.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기업공사는 공제도 똑같아요. 근데 30일 이내에 이미 늦었을 건데 부족하게 된 그죠? 15일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그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도 틀렸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해보실까요? 500도 내보고 2000도 내보고 하여튼 별쇼를 다 해봤습니다. 농협, 농지만 조합은 지역용 활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데는 500만 원 이상이 그렇게 금액이 적진 않을 건데 그렇죠. 1000만 원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된다. 틀렸다 하기입니다. 꼭 이렇게 시험장도 가보면 미끼 앞에다 다 깔아놓고 물어라 막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해보실까요? 중개 행위에 따른 확인 설명 의무와 그 다음에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사한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여기다 소멸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하여튼 보수를 받건 안 받건 확인 설명해라. 중개보수를 받건 안 받건 사고가 나면 책임 다 져라. 라고 하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5번 맞아. 오히려 당연히 소멸된다. 유사하게 내보았었습니다. 여기서 중개보수가 없으면 책임 안 진다.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혼자 소설 쓰시네요. 이럴 겁니다. 20번에 중개보수 계산 문제 하나, 그 다음 내용 문제 하나. 요즘은 자꾸 내용 문제만 두 개 나오는데 올해는 계산 문제 여기도 하나가 따로따로 나올 거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나 먼저 20번, 이 문제도 정말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지에서 근데 옳은 거래요. 교환인데 평균 안 나눠지면 어떡할래? 이런 겁니다. 자, 1번 보실까요? 교환의 경우에 하다 우리 복잡한 거 아주 딱지석이라고 씁니다. 교환 대상 중개대상물의 평균 가액을 거래금액 평균 내봤습니다. 그럼 적은인가 각각인가 하기입니다. 아닌데 거래금액으로 해서 계산한다. 교환은 어떻게 한다고요? 큰 또는 높은 그래야 됩니다. 뭐 그러면 뭐 이제 생각이 약간씩 좀 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2번 동의 세 번 나온지 봐야 됩니다. 어느 문제집에 동의 두 번 나오고 매매 그러면 X입니다. 세 번 정확하게 충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점유 계정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소유권자가 진 집 팔고 다시 월세 전세 사러 얼마나 비참해. 거기다가 중개보수 다 받으면 뛰어내릴 건데 이럽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동일한 중개대상물 첫 번째 맞았고 그러니까 아파트 그 아파트를 매매계약서도 쓰고 임대차계약서도 쓰고 그 집을 못 떠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당사자 특히 동일한 당사자가 맞아야 됩니다. 동일한 당사자 아까 문제 보니까 동일한 당사자인지 아닌지 알아보겠더라고요. 동일한 당사자 간에 매매와 그다음 임대차 동일한 기회에 꼭 그 자리에서 써야 되는데 이루어지면은 세 번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 세 번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선사업인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임대차가 아니라 뭐라고요? 매매가 크게 나오니까 그거 크게 나온 거 하나 받았으면 손 풀었잖아. 그렇지 무슨 임대차 계약 그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자선사 월세도 못 내. 사무소 문 닫아. 매매
매매에 관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도 잘 볼까? 주택 외에 이 외에다가 동그라미 크게 하셔야지 외를 딱 잊어먹으시면 이제 큰일 납니다. 주택 외, 주택 외에다 그럼 주택이 아니라 상가다, 공장이다, 땅이다,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 여기는 맞았습니다. 안에서 네, 보면 안에서 시도 네, 주택 외가 시도 조례냐 박스가 있냐 그입니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 주택 외는 뭐라고요? 아니요. 0.9 내에서 협의로 정한다는 겁니다. 저기 딱 외만, 딱 외 글자 하나만 빼면 맞아요. 주택은 시도 조례가 맞는데 주택 외는 뭐라고요? 0.9 임대차도 다 포함하잖아요. 0.9 내에서 협의지. 무슨 주택 외가 조례냐고 그입니다. 치사한 보수는 주택이요입니다. 세 번째 X고 이런 문장이 자꾸 넘어가시니까 이거 눈 뜨고 당하니까 꼭 동그라미 같은 거 자려놓고 가야 됩니다. 뭐 시험지 지저분하게도 괜찮아요 그입니다. 어차피 가지고 나오니까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네 번째 볼까요? 주택 외 또 여기도 외에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맞죠.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맞고요. 그리고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주사가 뭐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 맞죠. 아주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왜니까 0.99 협의한다는 소리도 맞고 그래서 이제 답은 4번 그리고 또 5번 주택의 임대차였습니다. 주택의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동그라미 크게 써야 되는데 중개의 경우에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이 1천분의 9 세 살잖아 조금 적게 받아 그런데 무슨 1천분의 9냐고 그 매매 교환이더만 1천분의 9 9가 아니죠. 1천분의 얼마다? 8 1천분의 8입니다. 내에서 받을 수 있다. 1천분의 9 때문에 틀렸다.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뭐 이런 문제를 정말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문제 기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번에 자격취소. 근데 자격취소가 정말 꼭 시험 문제가 하나씩은 가끔씩 나와요. 다름은 누구 그리고 누구한테 내고 동네방네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취소만 동네방네가 있지 자격정지 이런 거는 없어 됩니다. 청문 그리고 의견 제출 이런 것들은 꼭 나눠보셔야 됩니다. 근데 21번에서 자격취소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자, 1번에 또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번도 유사하게 나온 것 같은데 또 틀리면 저것이 아주 끝까지 내 발목 잡습니다. 전원 때문에 떨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가 맞냐고 그입니다. 2박 3일 싹 삽입으면 도지사가 봐주니 그입니다. 자, 1번 보실까요? 시도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자격 취소에 할 수 있다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유사하게 내본 적이 있었다고요. 또 낼 거라고요. 자꾸 떨어지니까 아주 재밌다고 또 냅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꾸 틀려주면 저것들이 잘합니다. 자, 1번 X. 정말 개인 또 답 여기 있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믿게 딱 걸렸네 이럴 겁니다. 1번 X계입니다. 요거 거르고 뒤도 안 보라고 공법 풀러 간다고 하면 내년에 또 와야 됩니다. 또 와서 공법을 또 풀어야 됩니다. 정말 큰일 나니까 더 이상 오고 싶지 않아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볼 시간 이제 5년이 맞냐고 계입니다. 시험장도 못 가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계입니다. 학원의 원장님만 좋아하고 계입니다. 몇 년 결제해놨거냐고 계입니다. 자, 2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된 자는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5년이 아니라 3년 게임이다. 그건 컨닝하다 걸렸을 때가 5년이지 부정이 크다 게임이다. 꼭 이런 식으로 내볼 거라는 겁니다. 5년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정지 먹고 옆에 가서 사원되고 있네 다른 개업공사인 개업공사의 사원이 되는 경우는 이중소속이잖아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여기도 자격취소가 됩니다. 정말 여기 정지목고니까 여기는 정지목고면 자격취소가 맞아요. 그리고 취소사에 해당한다. 세 번째가 정확하게 맞았다. 그리고 이제 4번 보시니까 막 이렇게 막 다르면 교부하고 사무소가 다르면 누구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 준 시도지사가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냈었다고요. 중개사무소 소재지과는 시도사가 다르면 교부는 세종시 그리고 사무소는 저기 대전 이렇게 다르면 자격증 반납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래요. 중개사무소 아닐 건데 교부 그죠? 거기다 내라는 겁니다. 준 사람 그리고 제일 아래 보면 누가 줬다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가야지 갑자기 대전에 가면 저거 한정치산자 저럴 겁니다. 시도지사한테 하여야 한다. 사무소 아니다 그럽니다. 거기는 들어봐. 가까우니까 너 왜 그랬니 거기까지만 들어본다는 겁니다. 반납은 교부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5번 해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일 아닐 건데 동네방네 떠들어대면서 이 자격증 빼앗겼대요 하면서 전국에다가 아주 머망신시킨다고 했습니다. 5일 아니라 7일
자, 7일 이내의 계획입니다. 충무원서는 열흘 전, 그리고 독립학례는 5일, 그리고 자격증 반납은 며칠? 7일. 그 세 군데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도 꼭 한 문제가 나온다. 하다 사유 안 물어보면 이렇게 나와.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22번. 자, 여기 이제 설명지에서 오른 거 이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 문장이 이렇게 길지는 않고, 한 세 개 정도는 나올 건데, 그래서 여기는 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요? 하다 이런 문제, 모의고사 문제가 약간 어렵습니다. 괜히 또 50점 나왔다고, 괜히 또 뭐냐, 뛰어내릴 생각하시면 안 되고, 괜찮, 시험장은 70, 80은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은 괜찮으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계십니다. 80점에 기죽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 저는 이름도 모르니까 계십니다. 어떤 분 또 스마일 해놓으셨는데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 중에서 여기서 박스에서 옳은 과목 보실까요? 옳은 과 계십니다. 그 다음에 기업본 보실까요? 기업본에서 이제 개업공사는 이런 문장 아직 안 해봤습니다.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미성년자인 것 같기도 하고 등치는 산만하니까 신분증 내봐봐 그럽니다. 미성년자도 신분증은 발급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되면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맞고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라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기업번은 맞았다. 자, 요거 정확하게 맞아서 할 수 있다만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맞고. 그 다음에, 자, 2번 보시고, 간판 출고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옆에 휴업을 봐야 됩니다. 휴업. 사무소 없애면 안 되고, 간판 뜯어내면 될까요? 휴업을. 게입니다. 개업 많잖아. 이럽니다. 자, 개업공사는 등록관청에 또 자꾸 늘 거라 합니다. 휴업. 그리고 폐업. 휴업에다가 신경 좀 써보시라니까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철거를 해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또 이 문제 괜히 또 맞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틀렸구만. 그죠? 휴업. 휴업 때문에 휴업 때문입니다. 자, 휴업. 휴업은 간판 안 뜯어. 그죠? 안 뜯어냅니다. 달아놔야 됩니다. 사무소도 없애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책맞게 뜯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만 뜯어내라고요? 폐업. 완전 영업 안 하고 때려치울 때 거기서는 간판을 지체 없이 뜯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늦었다고 쳐들어오니까 폐업은 뜯어내야 되는데 휴업은 뜯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니은번 틀렸다. 휴업이 왜 있냐? 요 소리입니다. 꼭 이렇게 이제 같이 그냥 담 넘어가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같이 넘어가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니은번 유사하게 또 내본 적 있었다? 조심하시면 아주 우리를 갖고 놉니다. 윤누셔야 됩니다. 제자리 안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봉 보시가 또 법이 이상해. 법이 이상해. 여기 보셔야 됩니다. 뭐 민사집행법도 한번 내봤습니다. 자, 디귿봉 볼까요?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에 아니고 행정 대집행, 대집행입니다. 대집행. 대집행 그래야 됩니다. 또 유사품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행정절차법이 아니다. 정말 꼭 이렇게 내봐요.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 사람을 부른다는 치사 한번 행정대집행법입니다.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법에 대집행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번도 틀렸고 입니다. 막 세 개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 틀렸고만 계십니다. 그 다음 이제 1번 보실까요? 개업공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 광고 낼 때 표시, 그리고 저런 법은 안 틀리니까 아예 그냥 보지도 말고요. 가로 그냥 통으로 한 줄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려면 중개사무소나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개사무소 명칭, 그리고 소재지, 그 다음에 연락처, 이것도 내용도 잡으셔야 됩니다. 누가 광고 내니? 성명 딱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상호가 어떻게 돼? 그 사무소 어디 있니? 모르겠다. 전화라도 한번 해보고 내비 찍고 가자 하면서 연락처. 그 다음에 성명 맞았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고 분사무소는 책임자일 거고 명시를 해야 된다. 아주 정확합니다. 1번은 맞았고. 그 다음에 위임법 보실까요? 개업공사는 저렇게 이제 여기도 잘 보시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 가능하겠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개업공사 근데 가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다른 개업공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없다. 뭐 이건 상식적으로도 안 되겠죠. 나 없다. 아, 정지 먹은 사무소를 공동 사무소로 어떻게 사용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거는 기업번, 그 다음에 1번. 그놈 두 개입니다. 자, 두 개. 걘 또 다섯 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니은번, 디귿번, 미은번은 틀린 게 있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자 23번에 사무소 설치도 한번 이제 옳은 건데 하다 우리 분사무소 자, 이런 것들은 꼭 정리해놓으시고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것도 가끔씩은 사무소 설치 기준입니다.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은 어디가 있어 법은 뼈대만 정하니까 어디에 있겠어 라고 해서 조심해놓으셔야 됩니다. 설치 기준 자, 먼저 뭐 보증 설정은 이제 없겠지만 바로 사무소 얻으라 교육 받아라 결격 없으라 공인중개사 여라 이런 기준입니다. 자, 먼저 자, 23번에서 옳은 건데 1번 보실까요?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입니다. 자, 등록 예, 바로 거래용무사업자 지정기준하고 약간 다르다고 했습니다. 설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아니라 대통령 령입니다. 이건 정말 왜요? 이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지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니까 거기는 국장인데 여기는 바로 자, 대통령 령입니다. 시행령. 시행령 그래야 됩니다. 법은 뼈대만 정하고 자세한 것은 시행령으로 넘겨놨다. 자, 1번 같은 거 꼭 눈여겨보시고요. 1번은 틀렸고 기르셔야 됩니다. 난이도 아주 어려울 때는 저렇게 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사도 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인만 된다. 법인만. 회사만 되는 거지 자본금 하면서 갖추었던 거기만 되지 여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부칙도 안 되고 공인중개사도 절대 안 되고 두 개 이상의 사무소 뒀다가 나중에 등록취소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X.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업공사는 등록관청에다 신고한 후 이렇게 신고가 있을까요? 천막등.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신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또 안 알려줬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신고 자체가 안 되고요. 제가 아주 소설 써놨습니다. 세 번째도 유사하게 뭐 허가 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내봤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신고 자체고 허가도 저런 거 없습니다. 떠다방 안 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업공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업을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에서는 좀 어려운 지문들은 좀 앞에다가 좀 깔아놓고 쉬운 지문들은 또 나중에 나오니까 안 풀리면 그냥 넘어가 봐야 돼요. 답은 4번.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시니까 중개보존 저렇게 한 명 이상을 두라고 했나? 자 법인인 개업공사의 분사무소는 자 1인 이상의 중개보존을 두어야 한다.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나홀로 책임자도 괜찮다고 뭐 뭔 소리 안 돼? 입니다. 자, 5번 X 입니다. 자, 임원 사원이 있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몰라도 저거 아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뒤에 이제 24번. 자, 뒤에 이제 24번에서는 계약금. 요 계약금 등의 반환청 무기행 보장은 이제 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정말 시험 문제 꼭 내볼 만한 시기가 됐다. 24회 때 내고 계속 안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치합시다. 누구 명의로 어디다가 공금 신체 보관하면서 봤었고요. 그 다음 이제 자, 그 후에 중간중간에 찾을 수도 있다. 못 찾는다가 매도는 안 맡겨. 이럴 거니까 중간중간 찾을 수도 있고 그러면 보증서 발행합시다. 그 보증서 누구 주고 찾아올 수 있냐 게입니다. 그리고 누구만 제재가 있다. 개원만 게입니다. 업무정지 별표 1개월. 해석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별표 1개월 해서 예전은 좀 나와서 시험 문제 좀 많이 내용이 나왔는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근데 여기는 계약금 등의 반환청 이행 보장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근데 정말 권고할 법률상 의무 없습니다. 권고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좀 의무가 있다고 하면 오류하겠습니다. 1번은 맞아요. 권고할 의무는 정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에 계약금 등을 예치 그리고 최신 관서 가능합니다. 우체국 명의로 신체할 때도 봤잖아요. 명의로 그리고 공제사업관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도 예치할 수 있다. 맞잖아요. 명의도 맡고 협회도 맡겨놓을 수 있고 공금 신체 보관 6군데 맡겨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개업만 빼고 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경우에 보험회사 맞습니다. 명의로 금융기관이 뭐 할 수 있다? 예치할 수 있다. 아직은 뭐 보험회사가 하는 곳이 없는데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친구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면 한정 재산다 그런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없고 그 다음 네 번째 볼까요? 자,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경우에 매도인 명의로 너무 엉뚱하죠. 고향에 때 차라리 생선 맡겨라. 매도인 명의로 명의가 매도인이 되냐 그입니다. 그렇게 배웠니? 그럴 겁니다. 금융기관에 예치를 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최소한 매도 매수인은 빼고 개업의 명의는 가능해도 여기에 매도인 명의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 없다. 맡길 수 없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잔금 그러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 끝나야 됩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로 한다. 여기는 정확하게 맞았다.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5번도 이제 공인중개사법 조금 전체적으로 이제 물어볼 때 공인중개사법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옳은 거 자, 이런 식으로 꼭 이런 문제가 한두 개는 꼭 반드시 나옵니다. 자, 먼저 좀 넓게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옳은 거 자, 이번 보실까요? 이것도 자주 나왔었고 외국에서 공인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는 뭐 미국이나 일본 등에도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법상 공인사 이겠냐고 이 법은 국내법이요 국제법이요 자, 국내법 이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가 정확하게 맞아요. 뭐 최근에 시험 문제는 공인중개사이다 이렇게 자꾸 냈었다는 겁니다. 아니다가 맞아. 답은 몇 번이다? 1번. 그리고 자, 2번 보시니까 이제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자격증 없는 사람 그렇죠? 부치 모든 기업권사는 중개업을 폐업한 후 휴업은 괜찮아요. 근데 폐업을 한 후 때려치우고 다시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사람 있다. 누가 있다? 부칙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는 가능합니다. 근데 부칙은 폐업을 하면 더 이상 개업을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X 등록 취소되면 못하겠죠. 게임단.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내봤었고요. 중개행인제 2호부는 개업공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 주관적인 의사겠네요. 의해서 결정된다. 자, 그렇게 결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르지 뭐라고요? 객관. 오르지 정말 객관적으로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하지 절대로 주관적인 의사 종합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관적인 의사는 절대 아니다. 뭐 19, 20, 21회 연거푸 났다가 28회는 옳은 지문 남았었다가입니다. 올해도 또 내볼 것 같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3번 X 다음에 4번 보실까요?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리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절대 없다는 겁니다. 하늘 두쪽 나도 그런 건 없다. 입니다. 그건 제가 시험하시더라.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또 있나?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앞에는 잘 나왔습니다. 육성하여 업되게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동산 중개업을 적절히 규율, 뭐 겁주는 문장 나왔나?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뒤에가 틀렸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2005년 전에 잠깐 있었다가 지금은 있다 없다? 없다. 지금은 없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26번에 이제 결교사유도 반드시 꼭 하나가 나오니까 결교사유인데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입니다. 사무소에서 근무가 안 되는 사람 등록신청이 안 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은 누구냐 여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미성년자 뭐 중학교 2학년 학교가 뭐하냐 학교나 다녀야지 미성년자 결교사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해당하지 않는 거래요. 문제 없는 사람이래요. 자, 두 번째 형법상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도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된다. 먼저 해당됩니다. 그리고 1년만 선고받았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3년 더 가야 되니까 여기는 살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하게는 안 해봤는데 집행 종료 후 그리고 3년이 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만 지났다고 하더라도 살다가 나와서 2년밖에 안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연험도 결격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 결격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금고 1년 뭐 금고나 징역이나 똑같습니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근데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대요. 그럼 2년 기간 중에 있대요. 유예 기간 중에는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 이제 자, 네 번째 볼까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 처분 당시인가? 입니다. 무슨 당시? 발생 당시 이거 계속 냈었다가 최근에만 안 내고 있다는 겁니다. 발생 당시 발생은 2월 처분은 9월입니다. 그럼 언제니? 처분 당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발생했을 때 당시 발생 당시는 다 도망가고 없을 거예요. 우리는 왜 처분을 얻어맞는데? 하면서 얻어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사인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앞에 이미 처분 당시가 거기가 틀렸지 뒤에는 보나 마나 당의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 중인 경우 처분 당시가 아니라 발생 당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4번이다. 지금 처분 당시라고는 아니에요. 게임다. 그 다음에 5번에 파산 선고를 받고 근데 복권 되지 않았대요. 복권 된 자. 복권 된 자가 이제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니까 복권 되지 않으면 해당하겠구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4번 요거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27번 중개사무소 등록기관은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냐요? 먼저 첫 번째 아까 이제 여기 이제 옳은 질문 나왔죠. 개설등록 기준은 어디라고요? 대통령령
좀 아까 시행규칙이라고 하면 안 되고 국토교통부 0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맞는 문장 나왔네. 그리고 상법상 협동조합인 경우라고도 사회적은 안 되는데 5천만 원 이상 이어야 된다. 자, 법인 정말 맞습니다. 등록도 한 개는 반드시 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보통 다 임대차 계약서. 건물 없으면 뭐 사무소 못 차리겠네? 이럴 거니까 아니오겠습니다. 정말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가 오히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신청하고 인장등록, 고용신고 다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 5번에 볼까요? 개업공사에 사망해 사는 아닐 건데 그겁니다. 나머지 생각해봐라. 결격사의 발생 시 중개사무소 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대요. 실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망해 사는 외에 나머지는 등록취소 했을 때 등록취소했을 때 실효되지 여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망의 사 외에는 무조건 실효된다고 하면 안 돼야 된다. 5번 연엄이 틀렸고 그냥 참고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번 같으면 이렇게 맞으면 O, 틀리면 X 이런 문제도 꼭 공단에서는 하나 정도 꼭 반드시 거의 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르게 표기한 것은 뭘까요? 그리고 첫 번째 기업은 겸업인데 정말 잘 내놨죠. 법인인 기업공사는 토지의 분양된 업무도 토지인데 분양된 관리된 토지가 되나 안 되나 근데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게 맞아. 그러니까 첫 번째 X입니다. 그럼 4번 5번 아예 눈길도 주지 말고 게임다. 저놈들은 틀렸고 1번 2번 3번 중에서 답이고 게임다. 그리고 두 번째 님목 보실까요? 법인이 아닌 경우사는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맞죠. 그리고 우리 겸업은 합의된 보수지 뭐 0.99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합의된 보수가 맞아요. 뭐 0.9 같은 제한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님번 맞아. 그리고 부칙도 경매도 경매 빼놓고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님번 맞아요. 자, 5 요거는 맞았다. 그러면 2번은 또 틀렸나 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보면 답이 나오겠네. 디귿번 보실까요? 개업공사가 이제 중개보존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가 맞니? 입니다. 집 나간 며느리 며칠이면 들어와? 입니다. 지체 없이가 지금 틀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영위 정하는 바에 따라 서식이 있으니까 거기는 맞는데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지체 없이래요. 언제래요? 그죠? 10일, 열흘, 열흘입니다. 집 나간 며느리 꼭 열흘만에 들어옵니다. 열흘 만에 안 부르면 얼른 가야 됩니다. 비밀번호 바뀐다고 했습니다. 바로 지체 없이 여기가 틀렸다고 합니다. 지체 없이라고 안 했어요. 좀 놀다 와도 괜찮습니다. 뭐 2, 3일은 괜찮으니까 바람 쐬고 들어와도 괜찮아요. 게입니다. 그래서 디귿번 지체 없이가 틀렸다. 이런 거 정말 괜찮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은 아예 볼 것도 없는데 왜냐면 뭐 어차피 1번하고 3번 다 틀렸다고 하는데 기업공사 갑이 정말 이것도 내봤었고요. 건물쪽입니다. 건물쪽 누구 사물 쳐들어가고 반토막을 쓰는 근데 갑이 임차했던 중개사무소를 기업공사 을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는 을은 중개 여기서 개설 등록 신청 시에 건물주의 승낙서 건물주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는 누구의 갑의 갑입니다. 갑 다른 기업 공인사학입니다. 다른 기업의 사무소를 쳐들어가니까 갑한테 동의받고 왔니? 여기는 건물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거 떠내겠다라고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이런 문제 아주 괜찮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29번은 이제 묘지 문제. 묘지 문제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묘지 뭐 30이네, 10이네, 100이네. 그 다음에 자연장지까지 나온 게 아마 쓰러지기는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심하게는 안 내고 맨날 개인 묘지에다가 합장에다가 그 면적을 자꾸 냈었다는 겁니다. 형벌은 여기는 아예 안 낼 정도니까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지금 여기서 이제 그 판례도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나야 되고. 근데 여기도 이제 옳은 건데 이 문제도 아주 괜찮고요. 자, 분명 관련된 서지 설명한데 옳은 것은 뭘까요? 한번 1번 보실까요? 가족묘지가 신고니 그입니다. 저기 끝에 보셔야 됩니다. 문장 다 쳐버리고 저게 좀 보여야 됩니다. 가족묘지 두 개 이상 문중 종종 더 커졌네. 100이고 1000이고 막 그럽니다. 법인 묘지를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네.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 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저 이제 가족이 이제 멀어지니까 가족 나 지금 가족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개인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해당 묘지를 관할 시장 등한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가 아니라 뭐다? 가족은 허가.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 징역을 얻어 맞습니다. 아주 2년 전형까지 하고 교도소 보냅니다. 2학년 2반에 제재가 있습니다. 허가가 아주 제재는 질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X 그리고 2번도 정말 잘려놨습니다. 적어도 2년 이내 이러면 안 돼. 최종적으로 연장받은 설치 기간이 30년, 연장 또 한 번 해서 30년, 60년 게임다. 30에서 30 얼마요 게임다. 종료한 분명히 연고자는 근데 설치 기간 만료 6개월 내에 분명히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를 해야 된다. 얼마 이내래요? 1년. 요거 1년입니다. 1년. 이런 이제 숫자는 꼭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정말 1번, 2번 아주 잘 내놨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평평한데 애매해갖고 저거 묘지 아니요? 됩니다. 저녁에 갑자기 써놓고 가니까 헷갈리겠죠. 평장의 경우에는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때는 분묘기지권 인정된대요. 평장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평장 암장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겁하지 말아라 됩니다. 떳떳하게 내놓고 20년 가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실무가서 이런 소리 하면 정말 안 된다. 그리고 4번 보시니까 저 치사한 것이 합장, 잔학계나 불조심하지 담 여기 있네 이러면 안 됩니다. 먼저 공설, 가족 2개 이상 묘지다. 그럼 이제 10은 맞았습니다. 가로 좀 보시라니까 합장. 합장 저걸 치사하게 합장만 끄집어 내가지고 저렇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 공설 가족이니까 10은 맞아요. 2개 이상이니까. 근데 합장하는 경우는 2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이 아니라 얼마다? 15입니다. 15. 자, 15억입니다. 또 당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4번. 여기도 이제 20. 계속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당해도 괜찮아요. 아주 내가 미쳤지 해갖고, 자, 절대로 틀리지 말자 그래야 됩니다. 여기 이제, 자, 네 번째 가로, 잔악계나 불조심하시려니까요. 맨날 그냥, 여기도 고르다가, 그죠? 5번만 봤으면 이렇게 쉬우면 되겠습니다. 아주 내가 미쳤지 그럴 겁니다. 다음 이제 5번 해볼까요? 자, 토지소유자 승낙도 없었고요. 그리고 자연장임은 본분도 없습니다. 자, 승낙 없이 그다음 타인의 토지에다가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소유권자에 대하여 수요취득을 이후로 그 200년 가도 소용없을 겁니다. 자연장의 보존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없다가 맞았습니다. 승낙도 안 받았고 그다음에 자연장이다 보니까 나무 밑에다가 시신 이러다 보니까 본분도 없어서 묘지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5번 여놈이 맞아. 하여튼 묘지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30번도 이제 전자기학인데 뭐 두 문제씩은 절대 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올해도 하나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아니면 그냥 건너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자기학 설명드려서 옳은 것은 뭘까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인터넷에 있을 때는 바로 대리인 될까 안 될까 부동산 그 친구도 대리인 대타가 가서 전자무술을 할 수 있다 없다 아니요 안 됩니다. 대리인이나 맞죠. 전자계약 체결은 정말 아예 불가능합니다. 대리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무등록이 아니면 중개보조원이 가갖고 계약을 대신 쓰냐고 아니요 우리 사장님의 공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번 연원이 맞았다 게입니다. 근데 두 번째 전자계약의 단점 종이계약서 같은 게 그냥 사무소 굴렸다가 나중에 그거 다 옆집으로 가고 막 이럴 수 있는 건데 소속이 다 그냥 찍어다가 지가 갖고 있을 건데 근데 전자계약의 단점일까요? 정보 계약 정보나 또는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요? 우려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국토교통부로 바로 가다 보니까 이거는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당연하고요. 전자기약은 종이기약보다는 불편하다? 아니요. 유리합니다. 뭐 종이 쓸 것도 없고 낭비도 없고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중개보수를 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이 약간 애매할 건데 전자기약을 하면 전자등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등기 신청은 그렇죠? 따로 해야 됩니다. 이건 따로 해야 됩니다. 국회까지 안 되고 쪽입니다. 여기는 5번은 따로 해야 되고 약간 할인해 드릴 수 있지만은 하여튼 따로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1번도 아주 간단해 보여요. 경매. 경매가 꼭 반드시 나옵니다. 입찰보증금 그 다음에 항구보증금 그리고 입찰보증금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요즘에 차순위 매수신고가 정말 계속 나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나중에 점검을 해볼 거고. 근데, 자, 설명인데 여기 이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담보 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겠다는 그 가등기입니다. 요 놈 안 죽습니다.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번등기 하려고 가등기 해놓은 거니까, 요거는 소멸되지 않아요. 담보 가등기는 소멸하는데, 딱 우리 가등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은 선순위만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맞았습니다. 요런 문장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1번, 맞아. 나 2번 보실까요?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과 가등기 담보 권리는 매각으로 어째요? 소멸된다. 하여튼 무조건 다 소멸합니다.
저당권하고 담보 가등기는, 우리 가압류는, 가압류가 이제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저당권 담보 가등기, 근저당 이런 것들은 하여튼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겁니다. 다 없애줄게. 낙찰 받아. 이런 소리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임차 건물이 매각된다고 해도 부동산 전액이 변제되지 않는, 근데 대항력 있는 계획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여기 대항력 없는 그러면 소멸하는 거고요. 이런 문장을 잘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맞고, 저런 문장은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최선순위 전세권으로서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근데 배당력을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인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우리 전세권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행지지에 빠뜨려야 되니까 열쇠 주고 건너 나와야 됩니다. 주택임차인 아닌데 전세권은 등기가 돼 있으니까 여기는 나와야 되니까 다시 들어갈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배당료고 하면 무조건 소멸. 주택임차권하고 다르고 상가임차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4번도 자꾸 나와. 교노시랍니다. 인수한다가 아니라 인수하지 않는다. 꼭 맞을 것 같은데 안 맞아. 4번이 바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지권자는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대항할 수 없다. 후니까 경매 들은 거 뻔히 아는데 떠들어오면 안 되지 게입니다. 불안세 낙찰 받겠어?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32번도 한번 다 풀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건 아주 간단하죠.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전속 중개계약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은 너무 간단하고요. 2번 정말 둘 다 소식이 있습니다. 2번 그냥 답이 금방 보이죠. 시험장에 가도 이런 문제 있습니다. 개인 또 이 문제 보고 어째 또 답이 쉽냐 해갖고 또 개인이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또 의심하시면 시간 세월 다 갑니다. 쉬운 문제 있어요. 그냥 주는 문제 30%는 있습니다. 보자마자 답 이런 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됩니다. 3번. 2번 보실까요? 일반 중개계약이든 전속 중개계약이든 중개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옆집 가는데 바빠 죽겠는데 일반은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모두가 맞았다, 틀렸다. 뭐만 쓴다? 전속. 일반은 안 써도 괜찮고 써도 나가자마자 쓰레기통에다 꼬린 시켜도 괜찮다는데 뭔 일반을 서식을 사용하냐고. 2번이 그래서 틀렸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주 편해요. 4번, 5번 쭉 해서 꼭 여기도 이렇게 편하게 주니까 2번 잡 적이 있네. 그러면 정말 뒤도 안 돌아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 33번 보시니까 농지법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3개월, 6개월 그다음에 자경하다가 그다음에 이농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사짓다 갈 때 망까지는 가는데 5년이요, 8년 이런 거 자꾸 냈었다 합니다. 그리고 주말체험 용농은 부부 각각이냐 합쳐서냐 이런 거 자꾸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면 농지증이 필요해 안 필요해 이거 자꾸 내니까 하여튼 농지법 문제가 한계가 반드시 나옵니다. 아, 중개그러니까 설명한 내용인데 여기는 틀린 것은 뭘까요? 당연히 그렇죠. 경자유전의 원칙이죠. 농지는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제 팔어 이래가지고 이행명료도 떨어지고 나이 겁니다. 20%지 마우드 맞습니다. 5년이면 다 한수됩니다. 수여하지 못함이 원칙 맞잖아요. 그 다음에 분할 쪼개기만 했잖아요. 분할을 고민은 또 받습니다. 분할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 그럼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는다. 그냥 쪼개기만 하는 거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뭐 등기한다고 해도 안 해. 그입니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자, 세 번째 볼까요? 농지 소유자는 6개월 이상. 이렇게 수업 문제도 6개월이라 바꾸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그리고 국외 여행 중 6개월 이상 정도 됐을 때 맡겨라 그러면 자, 3개월이면 다 말라 죽었겠다 그럽니다.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 하나요. 소유 농지를 위탁 경우 옆집에다 맡길 수 있잖아요. 경영하게 할 수 있다.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3개월. 우리 시험 문제, 기초 문제 저렇게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인의 경매로, 경매 맞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안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여긴 잔금이다. 6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를 해야 된다. 맞죠? 상소, 경매, 판결, 그 다음에 합병. 이런 것들은 6개월. 하여튼 외국인 취득은 반드시 나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맞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100이겠죠? 자, 대한민국 안에. 여기다 벌금 그러면 안 된다.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법정 기간 내 6개월이겠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만 원이겠죠.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주 마적입니다. 뭐 몇 개월이라고 얘기도 안 해주고 금액도 얼마고 얘기도 안 해주면 편하게 그냥 답을 주네. 답은 몇 번이요?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34번도 이제 한번 보실까요? 이제 주택임대 제가 응용해놨습니다. 개업공사가 소유의 X주택을 을에게 임대라는 임대차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한테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거래요. 설명지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외에, 주택 외에 계획입니다. 일부,
자, 을이 X주택의 일부를 꼭 전부만 적용 되냐 아닙니다. 주거 외,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지 근데 못한다. 못한다고 아니라 받는다. 일부도 적용됩니다. 무슨 꼭 전부만 그러진 않았습니다. 일부도 적용돼. 이런 문제 자꾸 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등기가 됐는데 대항력을 잃어버릴까? 그럼 얻어가도 못하니까 도와준다고 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등기가 되었더라도 X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하다 2, 4만 가면 다 죽나요? 상실하면 우리는 대항력을 잃는다.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그 등기로서 계속 대항력. 그 등기로서 계속 우선변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러니까 A집에서 B집으로 이사 가겠다 했을 때 A집에다 등겨놓고 가라 그 소리 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아주 엉뚱한 소리하고 신문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어 게입니다. 그리고 을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꼭 이런 소리 잘못하면 대항력 취득하려면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왜 또 들이대? 확정일자를 요한다. 대항력에서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게입니다. 뭐만? 인도하고 그죠. 전입신고. 그 두 개면 된다는 겁니다. 자,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받을 때, 우선변제 받을 때 줄 설라고 들이대려고 하는 거지, 확정일자에 대항력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3번도 틀렸고, 저런 문장 자꾸 나오고, 실무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을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X주택이 병에게 매도됐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승계가 돼서 병한테 이제 새로운 주인한테 승계가 돼서 그리고 등기가 된 후에 그 후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될 당시에 대항력 있었니 없었니 얘기입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면 등기된 후였다는 겁니다. 옮겨갔다면 병에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한대요. 새로운 주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 기억하십니다. 자, 네 번째. 자, 배당 순서는 좀 밀지 몰라도 4번 엉뚱한 소리다 합니다. 요게 조금 애매했을 겁니다. 판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을이 경매를 통해서 액주주택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면 갑과 을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죠? 종료된다. 종료된다는 거 맞고, 뭐 혼동, 이런 거 알잖아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쪽에 조금 이제 보고 그냥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5번의 확인 설명서. 정말 이런 확인 설명서는 아주 괜찮은 문제.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이렇게 네 가지죠. 서식 주거용. 그 다음 비주거용. 4종 세트 토지. 그리고 거의 써보기 어려울 건데 임목 공장지다. 광업지다. 그리고 이제 주거용은 13개. 비주거용 11개, 토지는 9개, 임목은 8개를 기재해. 이렇게 이제 지금 있고 없고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요즘은 조금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자, 소속 공인주사가 당해 중갱을 하면은 개업공사와 함께 서명 및, 여기다 서명 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있습니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맞았고. 그 다음에 정말 매매 경위야. 자, 거치. 그 다음에 대상. 그 다음에 실제. 중개보수 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취득시 부담화 조세 종류나 임목도 취득시 있잖아요. 세금 종류나 세율은 모두 확인설명서에 공통적으로 기재를 해야 될 사항이다. 정말 맞습니다. 취득 관련된 조세라든지 실제라든지 중개보수나 대상 권리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다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 자, 세 번째 이런 문장 정리 안 해놓으면 시험장 가서 2박 3일로 생각하실 거예요. 이럽니다. 다음 네 번째 볼까요? 요즘 이렇게 있고 없고 자꾸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에 서식에는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있는지 여부를 표시를 해야 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것도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건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자꾸 나오니까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35번인데 확인 설명서, 우리 확인 설명서 기본, 요거 뭐 자세히 안 쓸 건데 이제 확인 설명서인데 나 바로 이제 구조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바로 이제 자, 개업공사 기본, 자, 기본 확인 사항에 바로 8개였습니다. 첫 번째 대상. 대상 권리를 하여튼 어떤 확인 설명서는 대상 권리는 다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상 목록은 표시하고 권리 관계. 그다음에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이목은 이제 토지부터 없어집니다.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전체적으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관리하는데 땅에는 관리가 없더라. 그리고 비거치 이렇게 비거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정리해봤습니다. 대상 목록을 표시하고 권리관계, 토지 용기의 입지 그리고 관리 관한사항 그리고 비선호, 비선호 시설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취득 관련된 조세, 취득세
이런 세금이 바로 요 여덟 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 먼저 기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비주거용에는 대상 당연히 나올 거고 토지도 나옵니다. 입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관리 사무소 같은 거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비선호는 있다 없다. 자, 비주거용에 같은 비식기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선호 시설은 비주거용에 없다. 이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우리 상가 같은 거 보통 다 안 보이잖아 밖에. 다 그냥 밖에 안 보이게 다 가려놨으니까 아예 비선호 시설하고는 꼴보기 싫은 시설 옆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여기서 이제 비선호 시설 없다. 그리고 거치 다 거치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토지는 입목은 거의 뭐 중개 안 하니까 내지도 않는데 토지도 토지 이용 계획 나오겠죠. 입지 정해놓고 입지 조건 나오겠죠. 근데 우리 관리는 토지에 관리는 나올까 안 나올까. 관리 땅밖에 없는데 경비실 있다 없다 이런 거는 안 나오겠죠. 근데 비거친 나온다는 겁니다. 핵폐기물 시설 그리고 축사 이런 것 때문에 토지 내 땅값이 떨어져. 거치는 다 거치하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임목에서는 뭐가요? 임목에서는 대상 권리요 두 개는 딱 나오는데 공법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죠? 임목이 무슨 공법이 나오겠어요? 그다음에 관리도 안 나오겠죠. 비선호도 안 나오겠죠. 사람도 안 사는데 이제 거치는 어느 확인서면서나 다 나와야나요? 나와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임목에서는 요 세 번째가 바로 임목의 뭐 생육 상태 그리고 공장재단의 목록 그 다음에 뭐 기타 그냥 참고할 것도 같은 기타 참고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요 두 개가 세 번째 네 번째 늘어나니까 그래도 여덟 개가 되지 거의 그냥 대부분 다 없다는 겁니다. 꼭 끼워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세부 요 세부는 그냥 간단합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세부 세부는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에 실내 그죠? 실내 들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실내합니다. 실내 벽면 환경 실내 바로 벽면하고 환경 자, 벽면하고 환경인데 환경 조건 근데 조심하실 게 비주거용에 이렇게 비주거용에 뭐 비주거용에는 쭉 나오다가 그죠? 내부도 있고 벽면도 나올 건데 환경 조건 있다 없다 없다 안 나온다. 그리고 토지도 그럴 건데 토지 건물이 없잖아요. 이제 내부 없을 거예요. 내부 외부 없을 거고 그다음에 임목은 그리고 토지는 그냥 실제 하나만 실제하고요. 내부도 없고 벽면도 없고 그다음에 환경 조건도 없고 그다음에 어디나 중개 보수는 다 있고 쪽입니다. 보수 자 보수는 모든 확인서면서 다 여기 이제 내기 확인서면서 모두 확인서면서 다 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여기는 있을 거니까 이렇게 있고 없고 요즘은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도 또 나오긴 할 건데 하여튼 비주거용에 비 없다 그입니다. 토지는 관리가 없다 그입니다. 그리고 거치는 다 거치하고 그 다음에 세부 실제는 어느 확인서면서 다 실제 할 거라는 겁니다. 다 있어. 임목에도 법정지상권 있고 찌개입니다. 그런데 토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부도 없고 벽면도 없고 환경도 없고 입니다. 자, 주거용이나 환경이지 영업용에도 환경이 없습니다. 하나 죄다 없어. 자, 임목도 실제 권리관계 외에는 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나 이껏지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저걸 생각 안 해보시고 이제 덮어놓고 정리하시면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이제 생각이 안 나. 풀든 말든 하면 제가 아주 그냥 간질간질하고 아주 사람 죽습니다. 못 풀면 그냥 딱 포기라는데 풀 것 같아. 그럼 이제 5분 되고 10분 되고 이제 50분 다 됩니다. 공법 시간도 저거 못 풀고 있습니다. 큰일 나니까 아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딱 제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러니까 네 번째가 틀렸잖아요. 비주거용에 비선호 시설이 어디가 있어. 밖에 보이지도 않던데 입니다. 환경 조건도 없다 입니다. 그리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서식의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들은 기자란 있다 없다 입지도 없고 관리도 없고 토지부터 없는 데입니다. 없다 맞았네. 5번은 맞았고 이렇게 있고 없고 내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35번도 나름대로 괜찮고 그 다음 이제 36번에 이제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도 작성할 경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처럼 서명 및 서명 또는 해가지고 왜 틀렸느냐 그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하면 두 번째도 확인 설명서도 서명 및 근데 자 세 번째 볼까요? 전속 중개 계약서 이렇게 유사 확인 해봤습니다. 근데 전속 중개 계약서인데 서명 및 전속은 뭐라고요? 서명 또는 서식을 봐야 됩니다. 법전에도 없는데 서명 또는 그래야 됩니다. 이것도 왜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명 또는 그래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거리 계약서는 서명 및인데 전속 중개 계약서는 서명 또는 그래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틀렸다. 어째도 답이 없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그냥 3번, 4번, 5번은 보시고, 그 다음 이제 5번에서 또 경매 설명인데 여기도 틀린 것은 뭘까요?
자, 경미 신청이 정말 취하가 되면 압류 효력은 없어지겠죠. 그건 뻔하고요.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는 매각일로부터 꼭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내로 정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권내입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 자, 갈 때 최저 매각 가격에 맞습니다. 내가 써낼 금액이 아닙니다. 10분의 1 맞고. 그 다음에 항고 보증금도 내본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할 때는 낙찰 금액이 나왔고, 낙찰된 사람에 대한 불만이니까 그 보증은, 네, 보증으로 최저 매각 가격에 지금 입찰장 간이 그럴 겁니다. 갔다 왔고 낙찰자가 있습니다. 그럼 낙찰자가 써낸 금액이 있겠지 최저 매각 가격이 아닙니다. 저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낙찰 금액. 낙찰 금액입니다. 낙찰 금액의 10분의 1이지 최저 매각 가격 여기는 아니다. 4분이 틀렸다. 이거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매각 절차에서도 종전에 지정했었던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에 매각 적용 그대로 적용은 하고 여기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8번 요거 보수계산 잘 보실까요? 우리 시험문제가 동의 세 번 더 나왔고 아닌 것도 나왔고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YC에 이제 중개사무소 내가 계산한 게 그때 답이 보이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 보이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그다음 개업공사 A의 중개로 여기 매도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갑이고 매수인은 을입니다. 그간에 주택을 5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그리고 을이 여기 잘 봐야 되면 을이 임차인이 누구라고요? 병이라고. 그러니까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딱 봤으면 저 임대차를 계산해야 돼 말아야 돼 나올 건데 그냥 동의 세 번이라고 철사방정 떨고 5억만 딱 계산하고 임대차는 보지도 않고 그럼 이제 틀리고 얘기합니다. 큰일 납니다. 병이라고 했잖아요. 병 게임다. 그러면 지금 애도인은 빠이빠이하고 더 큰 집으로 지금 가는 데입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서울로 가는데 뭔 소리 게임다. 병에게 X주택을 보증금 5천에 월차임이 40이다 게임다.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A가 자 그리고 을에게 곱하기 또 2 하시면 안 되고 답은 없겠지만입니다. 곱하기 2 하지 말고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자 그래서 봤을 때 먼저 매매만 계산해야 된다 아니면 임대차도 계산을 해야 된다. 임대차 계산한다는다? 한다. 누구니까요? 매매계약은 갑을. 근데 임대차계약은 누구라고요? 그 갑을이 아니라 을병. 자, 을병이니까 뭐도 계산해야 된다? 임대차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 세 분이 아니요.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구만. 왜 또 여기는 매매만 계산을 하시나 하게입니다. 자, 먼저 그냥 아주 쉽습니다. 자, 먼저 5억이니까 자, 저기 얼마 들어간다? 0.4. 매매니까 0.4. 그러면 50만 원 나왔겠다. 3개 떨어지겠다. 5, 4, 20이니까 얼마다? 200. 이거 전자계산기 들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계산해서 들고 있으면 저거 못 푸는 사람이 저래입니다. 괴로운 문제나 좀 괴로울 때 좀 푸시는 거지. 요거는 암산으로 됩니다. 200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임대차도 계산한다는다? 한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월세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라? 100. 그러면 4,000. 동그라미 두 개 치니까요. 그리고 5천 원 보태보니까 얼마다? 9천. 자, 9천. 이것도 계산기 들게야 되거냐고 합니다. 70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9천. 자, 9천이면 거기를 봐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1억 미만에 5천 이상에 0.4. 그러면 4,9,36. 36만 원입니다. 그게 또 36만 원 보태면 안 됩니다. 저기 4번 고르신 분 교도소 가야 됩니다. 바로 1학년 1반 입학시켜드립니다. 몸에 좋다는 콩밥을 1년 동안 먹여드리겠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얼마를 한도 얼마입니까? 30.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30. 한도를 넘어버렸잖아요. 8천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기도 넘어가요. 한 7,500까지가 딱 30일 겁니다. 30만 원. 자 그러면 자 아까 200 나왔다. 거기다가 30을 보태봐라. 얼마입니까? 230. 정말 저 4번 고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도에 있는데 6만 원 더 받았다고 교도소 가셔야 돼요. 저쪽에도 또 6만 원 받았으면 12만 원 때문에 교도소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답은 3번 기억해 주십니다. 그 다음 이제 39번은 이거 아주 간단하게 봐도 되죠. 그 다음에 공인사 법령상 아래 내용에서 설명한 것은 이제 매수 청구하고 좀 헷갈렸을 거예요. 그냥 밑에 것도 화면 아닐 것 같고 먼저 시장군수구청 목적을 잘 봐야 됩니다. 불허가 아니면 공인사업용 이용 안 한다 이런 것도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었을 때 여기입니다. 공인사업용 토지로 여기서 답이 나왔다고요. 태하여.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시장님 꼭 돈이 없다고 박스 그냥 10개 더 넘어갑니다. 공공기관
그 다음에 이미 공인사업용에서 답이 나왔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 또 매수청구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토지 바로 매수할자를 지정해서 그 토지를 협의하게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먼저 공인사업용 토지면 뭐라고요? 선매인가요? 아니면 매수청구가요? 선매라고 해야 돼요. 선매가 맞습니다. 그리고 매수청구는 불허가 처분이 나오면 못 사겠으면 네가 사가 라고 해서 뭐 불허가 처분 이런 소리가 나왔을 때가 매수청구다. 그거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 마지막으로 40번 이제 상가가 나왔습니다. 상가. 상가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 적용 받을 수 있는 이제 을소유에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그다음에 임차인 병에게 설명한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는 틀린 거래요. 틀린 거. 꼭 우리 시험 문제가 틀린. 저 동그라미 틀린에다가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그다음에 틀린 거 고른다고 잘 보셔야 됩니다. 1번부터 갑자기 옳은 거 고르지 시작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틀린 거. 자 먼저 첫 번째 자 보실까요? 자 기업번 을과 그다음에 병이 1년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정하면은 근데 병 병이 바로 이제 저쪽에서 봤을 때, 을 소유 이런 겁니까? 을은 임대인, 그 다음에 임차인이 병이 여기입니다. 여기다 또 을, 그러면 안 됩니다. 병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임차인은 가능합니다. 걘 또 여기다 갑, 을병 그러면 안 됩니다. 병만 가능하다 합니다. 임차인만 가능해. 장사해보니까 6개월 안 돼. 그럼 6개월 만에 나갈 거예요. 6개월 정해놨을 때입니다. 1년 정해놓고 6개월은 안 돼. 기간 채워라. 그럽니다. 첫 번째 기업번 맞았고요. 근데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2번이 막 3번 정도 나왔을 건데 저런 거 틀렸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지금 내가 뭐 보고 있나? 상가계입니다. 지금 계속 또 갑자기 주택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병이 2번. 2기의 차임계입니다. 아, 또 거기서 또 당하셔 쪽입니다. 이래 당하고 저래 당하고 큰일 납니다. 2기, 2기. 상가입니다, 상가. 정말 상가에다가 크게 동그라미 놓고 나 지금 틀린 거 고른다.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구고, 병은 누군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하도록, 차임을 연체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병은 을한테 계약의 갱신은 요구하지 못한다. 계약 갱신. 상가에서만 계약 갱신 있잖아요. 요거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맨날 시험 문제 나왔다 합니다. 몇 번이라고요? 세 번. 3기 그래야 됩니다. 2번 틀렸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다음 직업번 이제 금액 맞는지 볼까? 서울 9억을 달라졌죠. 자, 서울특별시에서 환산 보증금액 9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바로 을은 병이 바로 임대차 계약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그다음 6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할 경우에는 정당한 수요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근데 9억을 초과해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대항력 그다음에 갱신 요구 그다음에 권리금 그리고 3기 차임을 연체했을 때 나가라 해지 청구 이런 것들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이것도 나중에 제가 꼭 써드릴 거니까 이런 것들은 넘어도 어쩐다 적용된다. 하여튼 대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약 갱신 그다음에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되면 나가 해지가 될건 갱신 요구 인정 안 된다. 이런 것들 뭐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권리금 계약서 적용은 하여튼 여기는 9억을 넘어도 5억 4천을 넘어도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많진 않게입니다. 그럼 이제 최단 기간 그 다음에 5%를 넘을 수 있다.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이런 것들은 다 적용 안 돼.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도 안 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야,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요즘 이제 자꾸 그걸 내고 있습니다. 자, 디귿번 맞았네. 그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시고요. 지금 틀린 거 고릅니다. 그 다음에, 자, 서울특별시에서 환산보증금 9억을 초과하는 임대차. 그 다음에,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그 다음에, 자, 임차물에, 그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나 공과금, 그 다음에 부담의 증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자, 이거 다 쓸데없고, 저 증액만 5% 초과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보면 될 건데, 그냥 문장 엄청나게 써놓으니까, 요거 있다가 세월대월 다 가게 생겼습니다. 보증금에 대하여. 그 다음에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나, 자, 증액의 경우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에 9억을 넘었다고 했는데 차임 또는 보증금액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 초과할 수 있다. 초과할 수 있다. 이건 적용 안 해준다는 겁니다. 있는 건 돈밖에 없는데 한 500%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라 초과할 수 있다. 9억 이하에 들어왔을 때 5%를 초과하지는 못한다라고 따지는 거지. 여기는 아까 뭐 대항력 이런 거 없잖아요. 대항력이라든지 권리금 이런 것만
9억을 넘어도 적용해 주지. 이런 것들은 적용 안 해준다는 겁니다. 자, 지금 틀린 것은 니은하고 니을이요. 자, 몇 개가 아니라 자, 니은이냐 니을이냐 이렇게 찾으라는 거지. 기억 티거 두 개 골라놓고 자, 두 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맞았다고 좋아하시면 시험장에 가면 그렇게 안 나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도 한번 쭉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이제 한번 오셔갖고 뭐 시간도 한번 재보고 그 다음에 꼭 10시 반에 오시려니까 정말 딱 그때 시간 맞춰갖고 오시면 안 되고 먼저 오셔가지고 꼭 먼저 이렇게 풀어보고 풀어보고 그냥 또 충격받아도 괜찮으니까 난 또 안 내야지 그러지 말고 내도 괜찮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왼수 이름만 하나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내셔도 괜찮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